지금 뜰 무늬는 그 제거 패키지 중에 샤이니 니트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옆부분에 들어가는 무늬 예, 하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도면을 그냥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를 뜰 거예요. 왼쪽은 기호가 반대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2코를 잡았고요. 뒤로 돌려서 이제 안 뜨기로 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바늘은 3.5mm고요. 사용하는 실은 이태리 여름 곤사 777번입니다. 예, 면에 마가 들어가서 예, 촉감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겉뜨기 3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람 인자로 예, 두 코를 같이 떠주세요. 한 코가 줄었죠. 그래서 한 코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앞에다 놓아주세요. 이거를 이제 걸기코라고 합니다. 구멍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겉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네,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람 인자로 두 코를 한꺼번에 뜨고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사람 인자로 두 코를 같이 뜨고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사람 인자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사람 인자로 두 코를 같이 뜨고 예,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를 떠주세요. 뒤로 돌려서는 그냥 안 뜨기로 다 뜨시면 돼요. 뜨기 이렇게 그실 앞에 놓은 구멍 무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는 실도 그냥 안 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그냥 다안 뜨기를 떠서 돌아오면 되고요. 다음 단은 또 다른 무늬거든요. 뒤에서는 안 뜨기를 떠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짧은 실이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면이 겉면입니다. 그 다음 무늬는 겉뜨기 한코 뜨고 예, 실을 앞에 놓고 그리고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한 코를 그냥 옮겨주세요. 그리고 두 코를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옮긴 코로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러면 두 코가 줄었기 때문에 코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무늬 앞뒤로 예. 구멍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겉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예, 이거의 반복입니다. 한 코를 옮기고 두 코를 같이 뜨고 죄송해요. 코를 하나 더 만들기 전에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죠. 겉뜨기 한 코를 뜨고 다시 실을 앞에다 놓은 상태에서 옮기고 두 코를 같이 뜨고 씌우고 그리고 다시 앞에다 놓아주세요. 이 무늬 앞으로, 예, 앞 뒤로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 실을 앞에 놓고
옮기고, 두코를 같이 뜨고, 씌우고, 그리고 실을 앞에 놓고, 해서 겉뜨기. 구멍무늬가 이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코가 줄었다 늘었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놓고 옮기고 두코를 같이 뜨고 씌우고 다시 실을 앞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겉뜨기.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놓고 한코 옮기고 두코를 같이 뜨고 씌우고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 두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안 뜨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다안 뜨기를 뜨시면 돼요. 이렇게 안 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늬를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 떴던 무늬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지그재그로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만 다른 것뿐이에요. 처음 무늬 뜰때 겉뜨기 3개를 뜨고 무늬를 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코만 뜨고 무늬를 뜹니다. 겉뜨기 하나 뜨고 사람 인자 줄임 그리고 실을 앞에 놓고 이제 구멍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겉뜨기 2개. 이게 첫 번째 했던 무늬인데 처음에는 그냥 시작 부분을 겉뜨기 3개였어요. 단지 지금은 한 개만 뜬 거예요. 그리고 반복입니다. 두 개를 같이 뜨고 구멍 다시 두 코. 다시 두 코를 같이 뜨고 구멍 겉뜨기 두 개. 코로 같이 뜨고 구멍 겉뜨기 2개. 어느 정도 무늬를 뜨면 이제 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덜 헷갈립니다. 처음에가 좀 헷갈려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냥 다 떠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안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제 무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무늬잖아요. 네 번째 들어가는 무늬도 두 번째 들어가는 무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시작하는 코수가 다를 뿐입니다. 이제 지그재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겉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두 번째 무늬 들어갈 때는 겉뜨기를 한 코만 떴었는데 이번에는 세 개를 뜨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개 하나, 세개 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개 하나하나, 세개 그렇게 되네요. 지금 세개 뜨고 이제 실을 앞에 두고 옮기고 두코를 같이 뜨고 씌우죠. 그리고 다시 구멍 하고 겉뜨기를 하나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두고 옮기고 두코를 같이 뜨고 씌우고 구멍 그리고 겉뜨기 실을 앞에 두고 옮기고 같이 뜨고 씌우고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 실을 앞에 두고
옮기고, 두코 같이 뜨고, 씌우기를 실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다시 겉뜨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겉뜨기로 다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 다 안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한 무늬를 다뜬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시를 하자면 이제 8단이 한 무늬고요. 이렇게가 반복입니다. 이제 무늬수로 얘기를 하자면 네 무늬 떴고요. 그게 예, 이렇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뜬 것처럼 예, 똑같이 떠서 몇 무늬를 더 떠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처음 뜰때 겉뜨기 3개 뜨고 네,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돌려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겉뜨기 3개 뜨고 네, 사람 인자 줄임하고 구멍 하고 겉뜨기 2개를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똑같이 영상 돌려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 무늬를 더 떠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몇 무늬를 떠봤는데 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무늬가 사선이라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예, 색깔도 산뜻합니다. 근데 촉감도 이제 마가 들어가서 마 특유의 그 촉감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바늘로, 예, 여름 거지만 코바늘 아니고 대바늘로 떠도 예,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나오니까 예, 한번 떠보세요.